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픈소스 도구 중에 쇼단 스플로이트라는 도구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쇼단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쇼단은 OSINT, 이게 우리가 오픈소스에서 이제 오픈 서비스죠. 오픈 서비스에서 획득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할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의 모임을 OSIN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쇼단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우리가 정보 수집을 할수 있는 서비스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스트림 정보, 웹캠, 그 다음에 이제 스카다 쪽, 그 다음에 다양한 서버들, 그 다음에 뭐 프린터 해킹 그런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서비스이죠. 근데 쇼단을 이용을 하면은 쇼단 API를 이제 제공을 해드립니다. 어디냐면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쇼단에 여러분들 접속을 하시면은 저는 현재 접속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한번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단에서 접속을 하면은 위쪽에 Show API 키라고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API 키가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요 API 키는 이제 제 것이고요. 저는 이제 다시 리셋을 하면은 다른 또 API 키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 API 키를 이용을 하면은 이 파이썬 쪽에서 쇼단 모듈을 이용해 가지고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쇼단 스플로이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쇼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즉, 쇼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명령을 치시면 나오는데 이것도 그 파이썬 모듈을 설치를 해줘야 합니다. pip install 쇼단이라는 걸로 설치를 하면은 이렇게 명령어들이 나오죠. 근데 이 명령어들, 기본적인 명령어들을 이용을 해서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모니터링을 하거나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쇼단 스프리트 API를 사용하면은, API를 사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그런 스크립트를 제작을 해서 좀더 디테일하고, 그 다음에 좀더더 기능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들을 더해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API 키를 이용을 한다는 것이고, 특정한 API 기능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료 버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API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쇼단 스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그럼 뭐냐? 우리가 파이썬으로 된 코드를 작성을 할때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그 많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능들을 모아놓은 오픈소스 도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Git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다운로드 받을 것이고요. 이쪽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바로 칼리눅스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CD 쇼단 스프로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쇼단 스프로이트 파이썬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쇼단에 가입을 하고 난 뒤에 API 키를 여기에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쇼단 API 이쪽 이 부분이 있죠.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저희들이 복사했던 바로 요거죠. 요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줘야 하는데 그냥 Ctrl C 누르시면은 이제 잘안 붙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에서 패스트로 누르시면 I 누르시면 인서트로 바뀌시고 패스트로 누르시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자,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시고 저장하고 난 뒤에 나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요거 쇼단 스플로이트라는 것을 한번 실행을 시키도록 할 겁니다. 칼리 리눅스에서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파이썬으로 실행하시면 되고요. 쇼단 스플로이트라고 이렇게 실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명령어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API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개발자 API 다큐멘트를 보고 하나씩 개발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기능들을 다 이렇게 모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한번 기능을 살펴볼 건데 이 쇼단의 호스트의 IP 정보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1번을 선택을 하시면은 호스트 우리가 검색할 호스트의 IP를 이렇게 입력하라고 나오는 것이고요. 한번 트위터를 대상으로 한번 해볼까요? 저는 핑을 해가지고 트위터 지금 현재 IP를 한번 확인을 했고요. 쇼단에서 트위터와 관련된 것들이 검색이 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위터 정보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트위터의 위치 정보, 지금 현재 회사의 위치 정보, 그 다음에 이제
포트와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SSL 통신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인증서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 여기 보면은 이제 샌프란시스코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IP의 위치, 예, 그 정보들, 그 다음에 일부 배너그램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쇼단에서 확인하는 것을 이 콘솔 쪽에서 API를 이용해 가지고 활용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거 한번 볼까요? 2번 하면은 카운터죠. 카운터. 근데 카운터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제품 기준으로, 서비스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카운터를 한번 보고 이제 한번 요 서치를 해보면은 요건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카운터가요. 1 아니면 2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토탈 0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카운터는 뭐 이렇게 쳐볼까요? 통캣. 예, 통캐시라고 치면은 통캐시 77,000개 정도의 정보들이 이게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바로 여기다가 이제 통캐시라고 검색을 했을 때 요게 정보가 77,000개 정도 지금 현재 나온다는 겁니다. 검색하는 것이 한번 동일한 거 볼까요? 자, UI로 봤을 때 77,702개. 예, 맞죠? 요 카운트입니다. 요 카운트고요. 그 다음에 서치 프로스포이트를 다시 하시면은 이제 뭐 어떤 거 서치할 것이냐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통캣, 만약 5.5 대상으로 내가 서치를 하고 싶다 그렇게 한다면은 요 정보를 서치를 하시면은 그 관련된, 아, 요거는 이제 호스트 정보네요. 호스트 정보요. 그래서 3번으로 하고 난 뒤에 아까 저희들이 했던 요 호스트 정보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매칭되는 게 없네요. 이게 뭔 코드인가 모르겠네요, 이 서치가요. 자, 그래서 이제 포트 정보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는 이스플로이트, 우리가 공격 코드에 관련된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또 가져오는, 예, 쇼단 같은 경우는 이스플로이트, 예, 기능들이 있습니다. UI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바로 이쪽에, 이 뒤쪽에 보면은 이스플로이트라고 이렇게 있죠. 요겁니다. 요거, 요 기능을 이제 콘솔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통캣 5.5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통캣 5.5에 관련된 이스플로이트 코드가 이제 다양하게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콘솔에서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파이썬 어떤 오픈소스인데 쇼단이라는 모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요것들을 좀 한번 활용해 가지고 공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스 코드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아까 저희들이 콘솔을 잠깐 살펴봤지만은 아래 보면은 그렇게 큰 것이 없어요. 그 API 쇼단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카운트, 그 다음에 서치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토큰, 포트 정보들을 확인할 것이냐, 다 API라는 그 거기 호스트 쪽에서 저희들이 가져온 거죠. 호스트 네임, 그 다음에 어떤 허니스코어. 허니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 IP가 우리가 허니팟으로, 그러니까 어떤 가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인지 아닌지를 이제 점수로 화해가지고 보여준다고 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TTP 헤더 정보 같은 경우는 HTTP의 정보들, 헤더에 관한 정보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이스포이트에 관련된 정보들, CVE 값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다 보면은 이런 API 정보에서 다 가져와서 그냥 콘솔로 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PI를 활용할 때 요거 소스코드도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쇼단 스프로이트에 대한 이 오픈소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